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남자 드레이븐을 할 겁니다. 저는 상남자니까 모양 빠지게 백정 리신하지 않도록 할게요. 부시에서 존버타다가 시작부터 상대 기강을 시게 잡아줍니다. 잘 쪼들어 패고 있었는데 비겁하게 상대가 정글을 불렀네요. 모든 스펠이 다 빠졌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낭만이거든요. 우리 정글도 왔네요. 전 채원이 도끼 잡아주면서 야무지게 키를 먹어줍니다. 집을 갈라 했는데 상대가 싸움을 거네요. 시비를 걸진 않지만 시비에 걸리면 싸워주는 게 진정한 남자 아닐까요? 서포터가 싸움을 열었습니다. 저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간 반대로 손은 이미 전멸을 눌러버렸네요. 엄청! 우리 서포터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바로 눈치 까고 궁으로 깔끔하게 순삭시켰어요.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상대 원딜 한 번 더 잘라주고 부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봅니다. 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제 딜이 세서 다행히 싸움은 이겼습니다. 아펠리우스가 시비를 거네요. 그냥 면상 시즈모드 받고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룰루는 그냥 두 방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드레이브는 그냥 괴물이에요. 탱커도 한 방이 거의 반필까죠? 상대가 모두 저만 보지만 살살 카이팅 해주면서 모두 마무리해줬습니다. 이런 판은 진짜 지기가 더 힘든 판인 것 같아요.